그러니까 예. 이번 시간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 거 잠깐 정리하십니다.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그리고 특별한 경관이라는 말 있습니다.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 이 말 보게 되면 특화 경관 지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문화재란 말 보시고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 그래서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 큰 이 말 보게 되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1번, 2번에 관한 사항들을 자주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라는 말을 보게 되면 취락 지구 중에 집단 취락 지구에 관한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특별히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빨리 익혀놓으시는 게 모의고사 풀거나 다른 문제 넘어가게 되었을 때 편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는 법률로 9가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계 특보란 말 기억나십니다.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 있다고 하면 이분을 말하실 거고 경복고등학교라는 곳 기억나시고 그 동문이 잘 나간다 해서 빵빵하다 합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 9가지를 법률로 정해놓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이 9가지 중에 5가지를 세분하고 있는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그래서 우리 자집이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중국지 생각하시면서 주산관입니다.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입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란 말로 대신했었고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시로 구분했는데 자집,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된 주산관은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동시에 둘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복합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 기능 배제하고 개발하게 되면 특정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중생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히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이 5가지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5개 나와야 됩니다. 공군공항교입니다. 그래서 공군공항 갈 때 이용하는 다리라 해서 공군공항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공항, 군사, 공용시설, 항만시설, 교정시설 총 5가지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보호지구였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방제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 대상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하거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 가능한데 저 추가 세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특경, 특중이란 말로 대신했었습니다. 특별검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사권이 경찰에게까지 이양되게 되면 특별경찰도 만들어질 것이고 이들은 특별히 중요한 일을 처리한다. 특화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화경관지구, 경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중요성을 보여주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할 수 있다. 추가 세분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시간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울 필요 없지만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저렇게 한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권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지 국장은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구, 지역 모두 마찬가지인데 대상에 관한 내용 구분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는지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구 지정 변경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4개 있었습니다. 조례로 신설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조례로 세분한 특경 특중 이 4가지에 대한 지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리고 자고 나면 대한민국 땅이 조금씩 줄어드는 곳에 대한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 꼭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 변경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가하는데 실제 용도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건축 제한만 적용하게 되고 이러한 제한 방법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가지 경우에는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되면 매번 나오는 문항이 고도 지구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고도 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결정하게 되며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개특법령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것이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획 수립하기 전이라고 하면 그때는 조례로 아예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우리 용도 지구는 1차 규제입니까? 2차 규제입니까? 2차 규제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필요한 곳에 용도지구를 추가로 2차 지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개발진흥지구에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뺀 나머지는 어디에서 건축제한 가한다? 조례. 그래서 경관지구의 경우에도 조례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높이 제한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도시군 계획 조례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패턴이 도시군 관리 계획 대신 도시군 계획 조례로 고도지구에 높이 제한한다고 틀린 지문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7번.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진흥 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7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일반 공업 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 지구의 아파트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할 수 있다.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 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노유자 시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란주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 한번 기억해 놓으시는데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익혀 놓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잘못된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개시 수도란 말로 대신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고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10번입니다. 국방과 관련된 보안상 보안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보안이란 말 보게 되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이지 시가조정구역과는 관계없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하기 위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산 방지란 말과 보안이란 말 보게 되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11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은 시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효력 1년다. 시가 유보기간부터 다음 날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공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료에 관한 규정은 총 몇 개? 4개 존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많이 안 했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되게 되면 유보기간 만료 다음 날 시가조정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공부하실 내용인데 이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여기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5년 7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이 이반 제한하여 지구 단위 계획 결정되었는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었는데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국토계획법상 실효에 관한 규정은 총 몇 번 나온다? 4번 존재한다는 것 확인하시면서 시가조정구역 도시군계획설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기반설 부담구역 총 4번에 걸쳐 실효에 관한 규정 나오며 오늘 공부하실 이 실시계획과 관련된 실효 규정은 올해 개정되어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건 나옵니다. 얘가 나오게 되면 다른 부분까지 함께 출제될 여지 있기 때문에 실효에 관한 규정은 올해는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제지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부동산 중개업소 차리게 되면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또는 지하철이나 이러한 것들이 3개 이상 연계되어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 위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자리이고 그곳에 중개업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 찾아옵니다. 다만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돈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미리 자리 잡고 선점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2번과 관련되어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 한번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계획과 연계된 경우는 국장이 시도의사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하나 살펴보셨는데 가끔 도심, 부도심이란 말과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란 말 나오게 되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보셨던 대중교통 3개 이상 노선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대상을 29회 때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나오기 좀 애매하지만 한번 확인은 해 놓습니다. 항상 이런 곳이 어떤 지역이건 해당 지역의 요충지입니다. 제일 자리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좀 관심 떠두시는 것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협의 기간은 며칠이다? 통상 협의 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시에는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 기간을 짧게 10일로 정해놓는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건축법상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아직 건축법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특별 건축 구역에 관한 사항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특별 건축 구역은 아주 초고층 건축물을 많이 개발하는 곳으로서 서울 같은 경우라면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건축 구역은 용산과 관련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네 가지 파트를 동시에 정리하실 수 있고 다시 시험에 나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폐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은 교통시설이다. 우리 하수 폐폐 제비란 말 기억나십니까? 하수도입니다. 수질 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폐차장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재활용 시설, 빗물 수장 및 이용 시설. 그래서 하수 폐폐 제비란 말 보게 되면 얘는 환경 기초 시설이지 교통시설과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은 교통시설이지만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이라는 것 구분하시면서 13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규모가 100만이 아니라 200만입니다. 200만 초과 100만인 경우 아니라 200만 초과 시에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하에 설치돼야 될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수도나 통신설비나 전기 그리고 쓰레기 수송관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지하에 매설된 기반시설인데 그 지하 매설 기반시설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터널을 법에서는 공동구라 하고 이러한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그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성된 도시인데 이 세종시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지하에 공동구가 설치해 있기 때문에 전선 또는 통신설비를 지하에 매설한 상태입니다. 전봇대 없는 동네에는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고 전봇대가 존재한다고 하면 공동구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공동 설치 대상은 200만 정도 초과할 때 설치한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수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은
폭파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임의적 수용 대상이지 필수적 수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수도관 가스관은 폭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뺀 전기, 통신, 수도 이러한 시설이라고 하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16번입니다. 공동관리자. 공동관리자는 시행자이겠습니까? 특광시군이겠습니까? 특광시군입니다. 이들은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는 것 구분하시면 되실 겁니다. 많이 맞추셨습니까? 많이 맞추셨습니까? 왜 그 또 겸손하신 말씀을 또.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 시간은 128페이지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부터 함께 해나가십니다. 우선 제1절 도시군 계획서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서를 추천했습니다. 만약 이 말 대신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말 보면 들립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를 추천 오셨다고 하면 그 바로 위에 기반설 적어놓고 가입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대신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란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데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이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이 3, 4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시행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얘는 28회 때 우리 기출문제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흐름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한번 해나가시고 우선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추천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돈에 관한 계획이겠습니까? 땅에 관한 계획이겠습니까?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돈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얘는 재정과 관련된 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것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반호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국도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입안한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에는 국도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특방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국도는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인 특광시군과 국도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수립 시기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자 등기시입니다. 제3절 보시게 되면 시설사업의 시행자 쓰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관할구역 추정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서를 사업 시행하는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광시군.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도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만든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예외 찾으셨죠? 양갈 2번 국토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직접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도의사는 도의사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한 줄 밑에 직접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개설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게 되는데 이반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시장 군수까지 나와 있으면 이반권자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지정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 찾았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외자는 그래서 시행자부터 될 수 있는 자 외자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를 보셨다고 하면 이들은 행정청이죠. 외자는 행정청 아닌 자를 말합니다. 그 비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아 지정 동굴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청 아닌 자는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서 사업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4절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찾으셨죠? 양갈 1번 잠깐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 실시계획은 우리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설계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 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 실시계획인가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이들은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반권자인 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결정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널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를 4번 보게 되면 인가조건 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신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지나가시고 한 장 더 넘기십니다. 3. 실시계획 고시 효과라는 말 있습니다. 그냥 고시란 말만 그냥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 시료 찾으셨는데 별표 해놓습니다. 우선 시료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136페이지에 5년이란 말 있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7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7년이란 말만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5절 보시게 되면 준공 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 찾으셨죠. 한 장 넘기시면 3번 공사 완료 공고란 말 찾을 수 있는데 시도, 지사, 대도시장은 준공 검사한 결과 실시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공사완료 공고한다면 이들은 이반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제6절 사업시행 특례와 관련되어 1, 2, 3, 2번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되고 4번을 반호습니다. 수용, 사용이라는 말 찾으셨죠. 양갈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 한 줄 밑에 소유권 외 권리라는 말 눈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2번 일시 사용 찾으셨죠. 일시 사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군 계획설에 인접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의 물건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시면서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 고시한 때 실시계획 고시 추천했습니다. 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잠깐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함께 정리해 나가십니다.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하며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도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필수 시설이 존재합니다. 요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병원의 필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한 종합병원이 있다고 하면 걔는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고 그 필수시설들을 7개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이란 말 보게 되면 항상 하수폐폐제비란 말로 6가지 구분해 주시고 종합의료시설과 도축장, 장사시설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이 말 기억나십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 광주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는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필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반권자가 이반하며 결정권자가 결정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반권자가 이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결정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결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반은 이것 한번 만들어보자 제안했을 뿐이고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 확정짓는 것은 바로 결정권자가 결정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종합병원이나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해야 되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의사표시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준법률행위인데 이 결정은 법률행위적 성격 가지며 고시는 준법률행위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군 계획서이 결정 고시되었을 때 말로만 설명하게 되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 말을 시험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 고시했다라고 줄여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 또는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도시군 계획서에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얘를 약칭해서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도시군 계획서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이반권자가 작성하고 저 지형 도면을 결정권자가 고시하게 되면 그 위치가 확인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부터? 정규는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보통 예를 빼고는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여기만큼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로나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학교는 그 용지를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좀 전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금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 2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입니다. 어제까지 농림 지역이었던 땅이 오늘부터 상업지로 바뀌게 된다면 돈 따로 안 들어가죠. 손가락 지역에서 이 땅은 오늘부터 상업지역이야. 그 정도는 충분하지 돈 따로 필요 없습니다. 반면 3번과 관련되어서는 돈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사업하는 정비사업의 경우는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지방자산재산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이 아파트 건설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인데 얘도 시행자가 돈 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개발사업 끝나고 나면 한 5배에서 6배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돈을 질러넣습니다. 빌려주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융기관에서 아닙니다. 지금 시간 바쁜데 금융관의 대출 진짜 잘해줬던 파이낸스 프로젝트라 해서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입지개시에서 구역과 관련되어서도 대출 진짜 잘해줍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소요되는 사업은 오직 뭐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 필요하고 그 예산을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인지 다음 단계 시행할 것인지 그 단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지역도면 작성과 관련되어서는 이반권자가 작성하고 단계 집행 계획 수립하는 자 누구이다? 이반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지역도면 고시하게 되면 그 장소가 확정되게 됩니다. 사실 도시개발사업하는 곳을 도시개발구역이라 하고 정비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하며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가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사업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 확보하지 못해 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10년,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군계획서 사업은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 발생하는데 이 매수 청구는 그냥 사달라고 하는 매수 청구가 아니라 제발 수용해달라 청구하는 것을 법에서는 매수 청구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사업 시행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얘를 뭐라 한다? 시행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는
언제 사업하고 언제 공사 끝내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획 작성하고 인가 받아 고시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도시공계획서 사업은 결정권자가 시행한다. 이반권자 시행한다. 이반권자가 시행하며 저 이반권자인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이 실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서 사업 확정 지었던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대로 실시계획이 만들어졌는지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는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가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공사 개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소용 사용 방식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 인접한 곳에 종합병원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병원 부지인 이곳은 소용 사용 대상이지만 인접한 땅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재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은 못하고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계획서를 부지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땅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다만 이 수용은 실시 계획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용 방식으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누구? 시행자인 이반권자. 그리고 공사 다 끝났다고 하면 인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준공검사하고 준공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면 공사 완료 공고함으로써 그 다음날 만들어진 도로나 종합병원 학교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공사료 공고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서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반권자 이반하고 결정권자가 확정지으면 시행하는 것은 누구? 이반권자이고 저 이반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인가 받아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인가 받게 되는데 그 인가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이고 공사 개시하는 자는 이반권자라고 하면 공사를 공고하는 자는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계획서 사업은 3단계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계획설 부지 확정짓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셨고 2단계는 저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는 것을 2단계에서 보셨습니다. 사실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도시군계획설 사업 하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만 시행자가 공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집 만들 때는 건축 허가 받는 것이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시설 사업 하고자 한다면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되고 인가 받은 때 공사 개시할 수 있고 그 공사 완료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하면 그 다음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계획서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시간에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설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모두 3단계 절차로 구성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먼저 알고 얘를 정리해 나가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